축하만 하고 헤어지지 않고 꼭 뒷부리를 좀 해주라 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서고 다음 장소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4, 50명 인원을 옮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식사하고 그걸 좀 이용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런 장소를 모셔야 하니까 호텔 쪽에는 거의 더불어 합니다. 간도 호흡이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전쟁기념과 물품이나 물이나 알아보니까 다 이미 뭐 예약이 거의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오판 총무가 여러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중국집도 거의 또 끝났습니다. 그래서 두 군데를 지금 거의 이제 잡아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게 다 알아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무님이 딱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동의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 대표단은 소통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분당이나 한쪽 꼴찌게 해놓으면 많이 못 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총무가 그래 잡아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그게 통보만 해주면 예비 예약은 해놨습니다. 네. 그동안 참 우리가 그 이 장소 때문에 우리 그 회사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저 한번 찾아봤는데 김정은 저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저 한강에 저 CN랜드까지도 들어가봤습니다. 들어가보니까 사실은 그거 선착장에 가가지고 확인 다 해보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아니고 배를 빌려주는 비용이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주는 250만원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 저 뭐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되고 또 시간도 안 맞아요. 시간이 그 저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그게 시간이 안 맞아요.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그러니까 호텔 쪽으로 해봤는데 호텔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한이고 호텔 쪽은 밴드가 안 돼요. 그 호텔에 가서 먹고 나와가지고 노래방이나 가야 되는데 옮기려고 가면 그것도 여사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중국집을 해봤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좀 중국집이 그거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더니 안동장이라고 얼추 상당히 있습니다. 안동장이라고 요거는 저 5층짜리 빌딩의 전체가 중국집입니다. 그리고 요 중국 사람이 하는 데고 아주 오래된 집이고 제가 요걸 우리 그 옛날부터 회사에서 이제 한번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내용을 잘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이부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그러면은 하나 해주겠다. 이래가지고 전체 인원이 한 7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홀에다가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걸로 탁 테이블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 편향기를 다 해줍니다.